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날 그 미국 증시에서 주요하게 보여지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S&P 500 상위 10개 종목과 하위 10개 종목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빅6 동향. 여기서 빅6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6개 기업에 대한 동향을 의미하고요. 그 이후로는 오후에 그 빅6를 제외한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ETF도 3개 종목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정규장 마감 후에 애프터 아워에서 주요했던 종목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은 추가 부양책 기대 속에 화이자의 백신 공급망 우려가 제기되면서 장 막판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는 0.29% 상승했고 S&P 500이 0.0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23% 상승 마감했고요. 러셀 2000도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습니다. 어제와 같은데요. 에너지가 1.0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이 0.73% 상승했고요. 반면에 유틸리티가 1.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 이어서 소재가 0.68%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의류 업체입니다. 라이프로렌이 8.71%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항공 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제약 및 소매 유통 업체인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항공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 자산운용 업체인 인베스코, 바닥재 업체인 모호크 인더스트리스, 그리고 항공방산 업체인 보잉이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 소비재와 여행, 항공, 크루즈, 카지노주들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캐벗 오일 앤 가스가 6.63%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식료품 소매 유통 업체인 크로거, 종이 포장 솔루션 업체인 인터내셔널 페이퍼, 주식거래소 업체인 나스닥, 중장비 업체인 큐민스, 신장 투석 서비스 업체인 나비타, 수영장 설비 유통 업체인 풀, 특수화학물 리튬 업체인 앨범알, 회원제 할인 소매 업체인 코스트코 홀세일, 그리고 농업용 중장비 업체인 디어앤코가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빅6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빅6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오늘 6개 종목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북과 테슬라는 변동성이 컸는데요. 먼저 애플은 오늘 0.11%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5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0.52% 하락했는데요. UBS가 2021년에 기고 효과로 인해서 동사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주가 4,00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알파벳은 0.17% 하락했지만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97% 하락했는데요. 미국 내 20에서 30여 개주 검찰이 동사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것이라고 CNBC가 보도한 영향입니다. 동사가 과거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테슬라는 4.32% 급등했는데요.
전일 전해드렸었는데 골드만삭스가 동사의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455달러에서 780달러로 무려 37%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저께 장 마감 후에도 상승 3%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4% 넘게 상승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2.7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장 중에 주요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중 상위 10개 종목,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의류 업체죠. 라이프롤에는 8.7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R, L이고요.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의류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고요. 동종 업체인 PVH가 5.82% 상승했고, 카프리 홀딩스가 4.56% 상승했으며, 언더아머가 4.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캐벗 오일앤가스는 오늘 6.63%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COG이고요. 12월과 1월에 내년 1월에 미 중서부 대부분 지역과 또 북동부 지역의 기온이 평상시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천연가스 일회용 가격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천연가스 업종이 오늘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상수도 오염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장 마감 후에는 1.19% 상승했습니다.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동종 업체인 레인지 리소시스가 2.81% 하락했고, 사우스웨스턴 에너지가 2.42% 하락했으며, EQT도 6.9%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업체죠. 스노우플레이크가 오늘 16.1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NOW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저께 장 마감 후 이슈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8.6%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EPS는 43.3% 개선됐지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었고, 9월 15일 상장 이후에 30% 이상 상승한 상태죠. 전일 장 마감 후에는 3.5%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후에 모건 스탠리가 동사의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를 220달러에서 265달러로 20.5%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정규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애프터마켓에서는 0.7% 하락 마감했고요. 이와 유사한 업체죠. 그리고 어저께 장 마감 후에 같이 실적을 발표했던 클라우드 기반 엔드포인트 보안 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오늘 13.64% 상승했고,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플랫폼 업체죠. 지스케일러도 오늘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무려 26.4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머신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업체인 스플렁크는 오늘 23.25% 폭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PLK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8%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EPS는 적자 전환하면서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23% 넘게 하락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2.49% 상승 마감했고요. 자, 우리 오늘의 이슈 종목 다섯 번째, 항공 방산 업체인 보잉이 5.96%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BA이고요. 어제도 5%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역시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가 동사와 737 맥스 기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소식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오늘
75대 737 맥스 항공기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도 0.67% 상승했고요. 부품 업체라고 할수 있겠죠.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홀딩스가 7.54% 상승했고요. 그리고 호멧 에어로스페이스가 3.26%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ETF 중에 눈에 띄는 세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iShares MSCI South Korea ETF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Y이고요. 전일 대비 1.75%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ETF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08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0년 5월 9일에 출시되었고요. 운용 자산은 61억 7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108개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로 23.46%이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내일 EWY의 주가 역시 또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E 오늘 1.05%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주가 역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ETF는 S&P 500에 속한 27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8년 12월 16일에 출시됐고 운용 자산은 128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27개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쉐브론으로 23.53%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요 업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ETF 하나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스파이더 S&P 홈 빌더스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HB이고요. 티커 1.9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ETF는 주택 건설 산업에 해당하는 36개의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6년 1월 31일에 출시되었고요. 운용 자산은 15억 4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캐리어 글로벌로 4.94%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또한 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홈빌딩 쪽, 주택 건설 쪽의 주가와 ETF가 종목과 ETF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 후 이슈 종목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자 서명 플랫폼 업체입니다. 다큐사인이 장 마감 후에 2.9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DOCU이고요. 정규장에서도 6.12% 상승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도 2.99%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3.5% 급등했고요.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EPS도 100%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구독 매출이 54% 증가했다고 하고 또 상향 조정한 4분기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194% 가까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내일 장전 또 정규장 시장에서 상당 폭의 주가 상승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업체입니다. 얼타 뷰티가 오늘 3.64% 장 마감 후에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ULTA이고요. 역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7%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고 EPS는 27.1% 감소했지만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8.9% 감소하면서 그래도 전망치보다는 좋았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는 11.4% 상승한 상태입니다. 내일 주가 흐름 또 확인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클라우데라가 오늘 장 마감 후에 8.4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CLDR이고요.
정규장 시장에서도 3.39% 상승했는데요. 장 끝나고 발표한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9.9%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EPS는 흑자 전환하면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구독 매출이 18% 증가했고요. 또 상향 조정한 4분기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주가는 3.7% 하락한 상태이고요. 내일 정규장에서의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